인천에 위치한 한 대학교. 그 안에 자리 잡은 아담한 사무실이 소틀된 부녀의 보금자리라는데, 아침 일찍 함께 출근하는 부녀. 상했잖아. 상했어? 어제 누구 같아. 나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품에다가 넣던지. 이거 버려야 되잖아. 나의 상했네. 딸에 대한 애정을 자꾸 잔소리로 표현하게 된다는 아버지 박장기 대표. 아무튼 통했다고 대처 먹으면. 그런 아버지의 잔소리가 못마땅할 때가 많다는 둘째 딸, 박예진 씨. 자, 발명의 달인 아버지와 열정적인 대학생인 딸이 함께 개발했다는 다용도 진공조리기. 뭐 하나 개발된다는 것이 그 뭐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잘 돌리는 게 낫겠다. 여러 차례 시행착오와 변천사를 거쳐 지금의 모양과 성능의 진공조리기로 개발됐다는데. 어떤 이 활이잖아요, 말 그대로. 중간에 눌러주는 거 장치를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안전한 저압력, 진공원리가 특징이라는 다용도 조리기. 어떻게 개발하게 됐을까? 어느 날 가족끼리 그 계곡에 이제 놀러 갔다가 그 이제 코펠에다가 밥을 해먹는데 계속 그 뚜껑이 넘쳐서 이렇게 막 그 좀 밥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야외로의 가족여행, 밥을 해먹는데 밥이 끓으며 밥물이 넘치면 아무래도 무거운 돌 같은 걸 가져다가 냄비 뚜껑에 올려놓게 된다. 여기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저압력 조리기를 만들게 됐다고. 딸과 함께 압력에 대한 저압력으로 조리기를 개발하면서 그 어떤 주방이라든가 또는 야외라든가 또는 음식에 상하지 않는 쪽이라든가 모든 이 조리기 하나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개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압력 진공원리로 특허도 받았다고 한다. 아, 진짜 그 불 없이 그 어떤 그 발열체나 이런 거 가지고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열체가 없을까 해가지고. 그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안에 이제 음식물하고 또는 그 수증기에 그 압력하고 그 이제 발열체에서 나온 성분하고 이제 이렇게 섞여질 텐데. 네. 주로 재난구호용이나 군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기준의 스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제 태가 없게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기준으로 합격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저희 쪽의 제품이고. 생산이 올 가을부터 시작. 예, 제가 12월 정도까지를 봅니다. 12월. 여기 사용하시는 코펠하고 물을 좀 준비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제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현지 지금 수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 스펙에서 안에 있는 부직포에 이런 보양이 나오는 겁니다. 아. 물을 얼마큼 부어야 되냐? 요게 120g에서 2.5, 그러니까 300cc 정도입니다. 이렇게 부으면. 예. 조금 있으면 이게 발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초기에 수소가스가 나옵니다. 미량에. 수소가스는 인체에 아주 좋다고 판명이 된 거죠. 예. 판명이 됐고 그다음에 또 받는 기간 시간 동안이 보통 8분에서 10분 정도. 여기에 이제 내솥이 이렇게 들어가는. 네네네. 내솥에 이거 내솥을 넣어야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 내솥을 이래 넣으면 이 발열체 부분이 아랫부분에 닿습니다. 닿고 이 부분에서 이제 공기가 올라오겠죠. 아. 밥이나 이런 맛은 더 좋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직접열이 아니고 간접열. 이게 복사열이라고 하죠. 물을 넣고 찌개나 무슨 뭐 탕 같은 거 끓일 적에는 이 상태에서 바로 끓이면 되고요. 중탕으로 할 적에는 이렇게 내솥에다가 내솥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채반을 넣고 여기다 올려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체결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수증기 빠지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압력은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에서 이제 9.8 최대 압력이 9.8 이상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9.8 이상이 되면 KC 강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 어떤 법 적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9.8 이하의 이 기준을 맞춘 겁니다. 뚜껑 한가운데에 압력 장치가 있어 만에 하나 압력이 센다 해도 뚜껑이 살짝 들리며 가스가 빠지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없고. 그 핵심은 이 메인 헤드입니다. 여기에서 9.8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 제어하는 장치와 또는
그 음식이 썩지 않도록 그 진공을 잡아주는 그 두 가지 기능을 이 메인 헤드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돌렸다고 했을 적에 그 이게 전부 다야. 한번 위험하지 보라고. 않겠다 요리하면서. 저압력 원리에 좀 더 안전한 압력 조리기라는 게 특징이라고. 특히 간접열로 음식을 조리하는 중탕 원리로 밥이나 음식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고, 밥은 물론이고 국, 찌개, 찜, 조림, 삶기, 야외나 주방에서 다양한 요리들을 할 수 있다는데. 밥 잘 된다 한번 열어봐봐. 우와, 맛있겠다. 우와, 끊기는다. 그러게. 잘 풀었다. 찌개도 한번 열어봐. 찌개도 열어봐. 야, 이렇게 진공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우와! 맛있다. 네. 얼른 먹어요, 이제. 먹어봐. 배고파. 개발이 끝나고 이제는 그 생산과 조립 라인의 새로운 공장입니다. 감회가 깊죠. 조립을 담당하는 공장. 조만간 이 공장 옆으로 사무실 이전도 할 거라고 한다. 꼼꼼하게 이것저것 살펴보는 박 대표. 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약속돼 있던 한 대형 가전 매장의 제품 구매 담당자가 공장을 방문했다. 좀 더 자세한 제품 설명을 듣기 위해. 이번에 이 수치인데 이게 진공에 지금 걸려 있는 거 0.1이. 이것이 진공과 그 어떤 압력과 이 두 가지를 다 이 해결하는 이 밸브예요. 이런 제품 하나가 잘못되고 나면은 이거 전부 다 교체할 수가 있어요. AS나 이런 거는 전혀 걱정 없어요. 야외든 뭐 주방에서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 퍼가야지 이거 어떻게 뭐 오기 전에 빨리 나가야지. 야, 그만 가지 마. 아하, 집에서 사골 국물을 살짝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군요. 야, 흔들어. 맞아, 이거. 안 나오잖아. 이게 진공인 거야. 진공 상태 테스트를 위한 서울의 한 전문위원 실험 사무실. 실험과 공증,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사무실이라고. 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뭐 실험 그대로 평가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일반 냄비와 진공 조리기에 사골국을 담아 한 번 끓인 동일 조건에서 상온 보관, 나흘 후 각각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려는 거라는데. 끓이면서 내부적으로 열에 의해 가지고 압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압이 발생된 상태를 갖다가 그대로 계속 유지시킨 온으로 인해 가지고 내부에서 진공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은 결국 음식물의 그 부식 상태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각종 식재료가 일반 냄비와 진공 조리기에서 상온 보관 후 어떻게 변하는지를 테스트하려는 거라고. 역시 동일 조건을 만든다. 과연 4일 동안 상온에서 보관을 한 후 일반 냄비와 진공 조리기 안의 내용물들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주물 공장을 함께 방문한 아버지와 딸. 아, 환동으로다가 내솥을 한번 만들려고 지금 누를 겁니다. 근데 아빠 황송으로 냄비 만들 수 있겠어요? 원래 황동에는 어떤 불이라든가 이런 거에 끓이면 끓고 하는데 이게 내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한번 따라와봐, 걱정하지 마. 일단 가봐요 그러면. 앞으로 내솥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숨죽이고 지켜보는 부녀. 잘 나온다. 잘 나왔어. 황동은 스테인리스보다 부드럽고 예민해 형태가 잘 나올지 걱정하던 턱. 생각보다 잘 나왔다며 기뻐하는 박 대표. 막 찍어낸 따끈따끈한 황동 내솥을 가지고 또 어딘가로 바쁘게 가는데. 예, 그 황동 그거 만드는 거 전문가한테 테스트하러 가는 겁니다. 새롭게 개발한 걸 가지고. 예. 좀 전문가에 의해서
요리 테스트를 좀 하러 왔어요. 네. 조금 열을 많이 가하다 보면은 많이 이렇게 밑이 좀 타거든요. 예, 예, 예. 네. 집전 열을 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이 탈 수도 있고 예. 간접적인 그런 복사열로 인해 갖고 예. 조리하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일반 그 전기 밥솥 같은 경우에는 열이 빨리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밥이 좀 늦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압력밥솥 같은 경우는 밥은 빨리 되지만은 불 조절을 잘못하거나 뜸 들이는 걸 잘못하거나 시간을 조금 못 맞추게 되면은 밥이 금방 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신 것 같아요. 중탕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밥을 이제 찜기를 이용해서 찔 때하고 그냥 솥에다가 물을 붓고 밥을 할 때하고 찜기를 이용해서 밥을 하게 되면은 밥이 굉장히 그 고슬고슬하니 좀 맛있어요. 훨씬 더. 여름철에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영양에 좋은 그 웰빙 식으로 해서 메쉬 포테이토 그리고 영양밥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금방 먹을 수 있는 단호박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분 분량만 좀 할게요. 네, 조금 네.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에다 불려주시면 이 조금씩 이렇게 갈라지는 거 보이죠? 네. 이 여름 감기가 더 독하고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이 또 감기에 굉장히 좋아요. 일반 사람들은 조금 뜨거울까요? 그러면 밥을 시작할까요? 일반 스뎅에다가 영양밥을 하고 하나는 이제 동에다가 영양밥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그 솥에 비해서 이게 밥 되는 시간이 30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컵 정도 불린 쌀은 이거는 호두예요. 호두요. 예, 대추도 좀 넣어주시고요. 씨앗 종류에는 영양분이 굉장히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씨앗 종류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황동 소태대도 호박씨도 넣어주고요. 밤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직접 동으로 밥을 짓는 거는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스댕으로 지은 밥하고 이 동으로 지은 밥이 맛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칼을 이용해가지고서 이 뚜껑을 눌러주는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일정한 압력이 되면은 이 뚜껑이 올라가서 이 압이 이쪽으로 세게 되겠어요. 이 구조는 밀착형으로서 그런 터지는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예. 압력이 남아있다 그러면 서서히 따라올 겁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지금 아주 칭크리 나네요. 예, 예. 이게 이제 진공에 금세 걸린 거예요. 아. 아우, 밥이 잘 됐네요. 네. 아우, 맛있게 됐네요. 네? 일단 옮길까요? 기다릴게요. 아우, 잘 됐네요. 네. 이거, 이거. 네. 이 동 그릇에다, 이게 동 때문에 그런지 색깔이 더 붉은색이 나네요. 글쎄, 한번 네. 맛을 잘 먹으래. 오, 진짜 바닥이 하나도 안 눌었네요. 예, 글쎄요. 예, 고구마 들어갖고 어떤 데는 두 그릇 가면은 한 그릇 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도 지금 안 눌었네요. 밥이 너무나 잘 되네요. 이 밥이 빛깔이 좋고 예쁘게 나오네요. 그 스댕 그릇에다 한 거는 밥이 그냥 흰색 그냥 그대로인데 똑같은 재료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똑같은 쌍 그릇에다 한 예, 밥이거든요. 한 찰지고 고소하니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네요. 예, 굉장히 고소하죠, 네. 밥이.
말려요? 한번 먹어봐. 한번 드셔봐. 네, 이 스뎅에서 한 밥은 우리가 그냥 일반 밥솥에서 한 그 맛 비슷한데 이 동용기를 이용해서 한 밥은 약간 구수한 맛이 조금 더하고 또 단맛이 조금 더하면서 밥맛이 훨씬 좋아요. 한편에다가 이렇게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자를 올려놔 주시면 이 단호박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단호박에 한 3분의 2 정도만. 아, 그러네요. 예. 그죠? 예. 오, 감자가 아주 맛있게 익었네요. 여기는 호박이었죠? 예. 자, 호박이 이렇게 익었어. 해서 이 푹 무른 호박을 이렇게 웰빙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의 농도를 맞춰 주시면 돼요.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은 이제 이거 간단해요. 호박 깎아가지고 그냥 푹 익혔다가. 아니 이거 호박 죽이 어디에 좋다고 그랬죠? 그럼 뭐 원 진짜 고기만도 먹으면 미스러운데. 근데 굉장히 푸실푸실 맛있게 익었죠? 오, 잘 익었는데요, 되게? 수저나 주걱을 이용해서 이렇게 으깨주세요. 생소대다 찌면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 밤 글쎄 꼭 밤 같아요, 예. 밤 쪄가지고 까는 것 같이 굉장히 포실포실하죠? 마요네즈 2스푼 정도 넣고요. 그리고 이게 배고추거든요. 배고추를 약간 넣으시고 이 포테이토. 그래서 이 베이컨도 한 스푼 정도. 그리고 또 색깔도 또 예뻐지죠. 여기에다가 넣어주셔도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 네, 개발을 해주셔서 저희가 요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요리 기구를 굉장히 잘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요즘 그 새내기 그 신부들 그 밥할 줄 모르는 신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는데 이 밥을 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밥솥만 이용을 하는데 밥솥이 그렇게 밥맛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을 이용해서 가마솥 다용기가 나왔다는 게 이 젊은 새댁들한테는 엄청 큰 밥을 맛있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탕을 이용한 그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밥도 타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압력을 이해서 진공으로도 되잖아요. 진공으로 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쉬지 않으니까 더더욱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웃음> 아이고, 부장님. 아이고. 아, 이쁘게 나왔네, 먼저 거부터. 예? 먼저 건 여기 이중으로 계속 있었잖아, 왜? 예. 친구 같은 말이 됐어. 그것도 여기에 기사가 많이 실렸더라고요. 예, 이제 거기서 많아. 김재수도 이렇게 했지만, 예. 그날 바이어 분들을 한 9분을 만났어요. 네. 무역협회를 통해 다양한 해외 구매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박 대표. 이번에 이제 큰 성과를 얻었고, 그거는 뭐 어떤 뭐 지원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큰 어떤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전문위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네, 네. 무역협회에서는 중소기업과 해외 구매자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해주기도 하고 각종 무역 관련 교육도 해준다고 한다. 무역을 하면서
그 실무 교육에서부터 해서 저희가 뭐 해외 시장 정보 제공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무역 컨설팅 그리고 해외 마케팅 그 우수한 그 기술력이 있는 그런 상품을 모아서 온라인 상품 홍보관을 만들어서 해외 바이어들한테 직간접적으로 홍보도 하는. 이제 오늘 알아보면은 어떻게 음식이 상했는지 또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기대가 나도 많이 되죠. 잘 지내셨어요. 지금 이제 진공이 빠지면서 이게 지금 진공이 네, 빠지면서 제로 상태로 돌아가고 그러면 지금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지난 6월 24일 날 그 일반 냄비로 이용해서 음식물을 넣어놓은 냄비부터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굉장히 그 흉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전혀 이거는 맛이 변질된 게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냄새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구만요. 예, 시식을 해도 아니, 전혀 변질이 똑같아. 어머. 이건 진짜 기적이다. 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오, 곰팡이가 피고. 오. 아. 야채 뿌머. 음식물의 그 진공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음식물이 그 상당 기간 그 부식되지 않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을 준비하기 전에 그래도 직원들하고 다시 단합대 의견해서. 근데 차 출발하기도 전에 웬 옥수수 감자부터? 뭐 하세요? 아 지금. 가다가 배고플까봐 내가 불 없이 요리하는 걸로다가 차에서 요리를 한다는 아, 건가? 취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니 뭐라고요? 불 없이 요리를 한다고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마술도 아니고 아내와 딸, 남과장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박 대표를 지켜보는데 조리기에 물과 발열체를 넣고 옥수수와 감자 담은 4솥을 넣은 다음 안전하게 박스에 넣어 차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 옥수수와 감자가 익을 거라는데 정말 불 없이 조리가 된 거네요. 감자 있나 봐. 잘 익었네. 어? 잘 익었잖아. 위험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되겠다. 켰대 켰대. 아 이거 삼계탕 저기 삼계탕 그 속에 다 뭐 들어간 거야 재료들? 마늘하고 다채만. 1년에 한 서너 번은 여기 와요. 자주 나올 수는 없어요. 서너 번 정도. 도움이 되진 않는데. 와! 벽돌에도 먼저. 그럼 삼계탕 남을까? 그럼 여기 바꿔놓습니다. 이 소리 들리지? 우와. 아, 잘 익은 것 같다. 감자 봐. 맛있겠다. 잘 익은 것 같다. 이게 뭔 소리? 이게 진공 걸린 소리야 이게. 어 이렇게 잘 익었다 야. 우와. 익었지? 오. 익었어. 이게 하얗게 잘 익은 거야. 잘 익었어? 네. 잘 익었어? 네. 내가 먹어볼게. 네. 잘 익었네. 응?
그냥 풍경 정도만 나와서. 그 맛이 좀. 어우. 맛있다. 그동안들 고생 많이 해서 오늘 맛있게 많이 먹고 드시고 다 또 힘내고. 물 좋고. 시원한 물에 담근 다용도 진공 조리기가 간이 냉장고 역할도 해준다는데. 야외 냉장고야. 냉장고는 물장고. 편안하고 시원하게 그동안의 노고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듯. 지금처럼 아빠에 계속 도와주면서 더더욱 처음보다 그 후에 더 많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딸이 저한테 많은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좋은 관계로 어쨌든 싸우는 것 같아도 사랑합니다. 아빠의 고집과 잔소리, 아직 어린 딸의 빛깔이 다른 소신과 열정. 부녀는 그렇게 다투기도 하지만 가마솥처럼 우직한 사랑 늘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함께합니다. 2013 대한민국 팔로지원 종합대전을 꼼꼼하게 소개해줄 사람들입니다. 팔로도우미 3인방 나와주세요. 또 우리 싱글들을 위한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 냄비! 주방에서 볼 수 있는 냄비 같은데 오! 생긴 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오! 이 냄비만의 특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네, 이 제품은 불이 없어도 조리가 되고 불이 있으면 조리가 빠르고 또한 진공이 되어 음식을 장기간 보관하여도 음식이 상하지 않는 다용도 조리기입니다. 오, 정말 좋네요. 특히 이 싱글들은요, 끼니 그냥 혼자서 먹으니까 빨리 대충 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빨리빨리 해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두고두고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딱 필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싱글들에게. 또